여기는 여기도 지은 지가 얼마 안 됐어. 깔끔한 반지하. 여기는 좀 넓은 방입니다. 여기가 원래 작년까지만 해도 500에 40을 받았어요. 40에 관리비 따로 5만원 이렇게. 근데 지금은 관리비 포함해서 40까지 제가 얘기를 해놨습니다. 그러면 500에 35에 관리비는 5만원, 수도는 따로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방은 일반적인 방보다는 조금 더 큽니다. 최근에 지금 집중해서는 2m 80. 여기가 여기서 이렇게가 2m 80이니까 요 가격대라면 여기서 여기가 3m가 조금 안 되면은 시세 정도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렇게가 3m 40이 나옵니다. 그러면 보통 2m 80에 뭐 한 2m 90 이 정도가 요 가격인데 이 3m 40이면 많이 크죠. 아니 영상을 보신 분 중에서 아니 40cm가 뭐가 그렇게 크냐라고 얘기할 수 있겠지만 원룸에서 40cm 크기면 어마어마한 차이입니다. 원룸에서 반평 차이, 한평 차이, 엄청난 차이입니다. 아파트 뭐 32평 이런 거 구할 때는 한평 차이가 티가 안 날지 몰라도 원룸에서는 여러분들 한평이면 퀸사이드 침대가 하나 들어가요. 한평 차이가 엄청 큽니다, 원룸에서는. 자, 여기는 화장실이고 화장실 창문은 있어요. 여기를 제가 항상 제가 반지하도 괜찮아서 찍어 놓는 것도 있지만 나중에 어차피 지상층이 똑같은 구조 크기로 나올 거예요. 언제가 됐던, 1년 뒤가 됐던, 6개월 뒤가 됐던. 그럼 그럴 때는 제가 굳이 지상층을 가서 안 찍더라도 요 영상을 보고 요 정도 크기나 구조가 된다고 또 얘기를 해주면 되니까. 또 여기는 또 하나 좋은 거는 TV까지 있네요. TV가 없는 집이 대부분이죠. 전자레인지까지 다 있고, 또 분리형입니다. 분리형이고 신발장은 이렇게 길게 있습니다. 지금 어젠가 퇴실해서 청소를 싹 지금 하는 중이고요. 청소를 그래도 깨끗이 해주시네요. 보니까 여기 후드라고 하나요? 여기 이거 바람 빠지는 곳, 음식 할 때 요거 철판까지 지금 뜯어서, 철판까지 뜯어서 청소를 해주시는, 여기서 이제 세심함이 조금 돋보입니다. 사실 여기는 임대인 사모님이 좋아요, 성격이. 사실 저도 사람인지라 손님도 성격 좋은 사람한테 더 좋은 집을 또 구해주고 싶고, 성격 좋으신 임대인 분들한테 더 많은 방을 빼주고 싶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마 요거보다 조금 더 작은 반지하는 깔끔한 500에 35에 6만원으로 종종 나올 수 있지만 요정도 크기는 좀 많지가 않을 거예요. 요정도 연식에 예전 집들은 있겠지만. 그래서 TV까지 옵션으로 있고 위치도 언덕도 없는 그런 방입니다. 여기는 반지하지만 그래도 크기 괜찮습니다. 여기까지. 재생 목록 누르시면 가격대별로 방 다 정렬 해놨으니까 요거 보시고 시세 참고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저희가 사무실에 저랑 대표님이랑 유튜브를 각각 운영하고 있어서 책걸 보신 분은 저한테 연락을 좀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여기까지.